좋은 아침입니다. 엄청나게 춥네요, 오늘도. 지금 편의점에서 아침 도시락을 먹고 대진항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버스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산악지형은 이제 패스하고 이렇게 돌아서 평지로 대진항까지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해안도로를 따라 또갈 거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추워 죽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더 껴입고 지금 무슨 야영장을 지나고 있어요.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는 동안 영상도 못 찍었어요. 진짜 한적한데 여기가 사람들이 막 여기서 캠핑하는 곳인가요? 한 명도 없네요. 너무 추워요. 정말 춥습니다. 말도 잘안 나오네. 지금 야영장 쪽을 계속 걷다가 멘탈 나갔어요. 진짜 한파에 강풍에 태풍인 줄 알았어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짱 박혀 있는데 포기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진짜 몸이 너무 힘드네요. 그 추운데 강풍까지 부니까 내몸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번화가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스탬프 찍는 것도 거기 있고 일단 거기까지만 이동하겠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저는 카페에서 몸을 좀 녹이고 다시 걷고 있습니다. 아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몸좀 녹으니까 다시 정신 차렸어요. 진짜 이렇게 제가 나약합니다. 참 부끄럽네요. 아까 근데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욕이 진짜 너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걸어 보겠습니다. 외로운 길. 나와의 싸움.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 나와의 싸움. 파이팅. 친절 도시 울진.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 코스 중에 경상북도 가장 마지막 코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길죠, 울진도. 아까는 진짜 멘탈이 나가는데 지금은 좀살것 같습니다. 날씨가 제발 좀 도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친절도시 울진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파이팅! 후포항 24코스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스탬프 여기 있고요. 고성까지 365km. 이게 거리가 좀 여기서 표시된 게좀 이상하긴 한데 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가볼게요. 출발. 저는 지금 기성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화장실. 화장실 갔다가 좀 쉬고 있어요. 한 15km쯤 더 가야 기성터미널인데 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가봐야겠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바람 소리 들리죠? 숙소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마땅히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보이는 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춥고 무섭습니다. 어두운 길이 시작될 것만 같아요. 저기 오징어 잡이 배들이 엄청나게 밝아서 오 추워. 그나마 위안이 되긴 하는데 일단 서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영상입니다. 잘 곳이 없어서 좀 클래식한 여관을 잡았는데, 정말 이분 색깔 아주 클래식합니다. 뭐 따뜻하고 좋아요. 그냥 아까 문 열려고 하니까 문고리 빠져버리고 그런 거. 원래는 그 기성 터미널 예 코스 끝지점까지 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졌고 길도 위험한 것 같고 또 추워져서 급하게 보이는 숙소에 잡았어요. 날씨가 가장 문제입니다. 내일은 좀 괜찮아지길 기도해야겠어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